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펙터 타임즈는 4시간에 걸쳐 네. JHS의 레전드 오브 퍼즈라는 시리즈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는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퍼즈 페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가장 인기 있었던 퍼즐을 JHS에서 재현한 제품입니다. 1960년대 중반 런던 음악 씬에 큰 영향을 주었던 초기 퍼즈부터 1990년 구소련 군수업체에서 생산되었던 빅머프까지 분석하고 재현한 퍼즈 페달입니다. JHS의 이펙트에 대한 엄청난 지식과 네. 기술을 통해 탄생한 레전즈 오브 퍼즈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시대의 퍼즐을 만나보며 즐거운 시간 여행을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바로 볼 퍼즈는 네. 스마일리입니다. 네. 1966년 아이브 아비터라는 영업사원은 퍼즈 사운드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브리티시 락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회사인 아비터 일렉트로닉스가 런던이 다른 기타 제품 업체와 협력하여 현재 유행하는 사운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마이크 스탠드에서 둥그런 아랫부분을 본딴 이펙터를 제작하였으며 제품 이름을 페이스라고 정합니다. 눈 위치에 두 개의 노브와 코 부분의 풋스위치, 입 부분의 브랜드 로고 이렇게 하여 퍼즈 페이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지미 핸드릭스가 런던에 도착했고 아이보가 제작한 퍼즈 페이스 페달을 사용하게 됩니다. 초기 퍼즈 페이스는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나 69년 이후에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대체하게 됩니다. 지미 핸드릭스는 페달 사운드의 안정성 때문에 실리콘 버전을 선호했다고 하네요. JHS 스마일리 페달은 초기 실리콘 퍼즈 페이스 사운드를 충실하게 재현했습니다. 스마일리 페달은 빈티지 아비터 페달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과 저음부의 거친 서스틴 그리고 뚜렷한 미드레인지 등을 정확하게 재현했다 라고 네. 하네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사실 이 페달들을 보면서 어디 브랜드야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하다 밑에 JHS가 찍혀있어서 좀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JHS에서 이제 발매했던 모든 페달들이 사실 그 저희가 요즘 보고 있는 약간 레트로적인 맞습니다. 감성을 제일 먼저 시도한 회사였죠. 네. 근데 또 다른 좀 모던하면서 레트로적인 감성을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큰 모양들 조금 줄여가지고 맞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제품들도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다 일률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 퍼즈다. 정말 퍼즈 같다. 그냥 기본 사각류의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의 퍼즈 사이즈보다는 크기를 키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퍼즈 외모다운 퍼즈를 만들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JHS가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항상 이 디자인으로 좀 앞서가는 맞습니다. 느낌이 강하게 있고요. 이 이펙터를 선택할 때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 유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이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 컬렉터들한테 네.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펙터 타임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저의 퍼즐을 찾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게 김은총 퍼즈 찾기 특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그렇죠?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네요.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특집이지만 네. 김은총 퍼즈 찾기 특집이라는 네. 부제를 또 가지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노브가 모든 제품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노브 설정 같은 경우는 저랑 은총 씨가 커멘트를 따로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네거티브 센터 정전압 어댑터나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페달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퍼즈는 디스토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옆에 보시면 모드 스위치가 하나가 있는데요. 게이트 걸린 하이게인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이 게이트가 걸린 하이게인 사운드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살짝 눌러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리콘 퍼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다가 모드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약간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럼으로써 약간 게르마늄 퍼즈 느낌까지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12시에다가 볼륨을 설정을 했더니 볼륨이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세팅 자체가 2시죠? 그쵸. 2시 정도에 볼륨을 맞춰놨고요. 퍼즈는 12시에 네. 위치한 상태입니다. 말단 소리가 나네요. 네.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들고 네. 확실히 이 빈티지한 느낌 자체를 굉장히 잘 살려낸 복각 퍼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만나봤던 퍼즈들 중에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린 네. 퍼즈다 생각을 하고 저는 퍼즈페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 대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대부분 제가 진짜 빈티지 퍼즈페이스를 만나본 거는 손에 꼽고요. 제가 이제 페달보드 위에 올렸던 거는 리슈 됐던 페달들을 주로 만나봤었는데 그 페달들과는 약간 성향이 좀 다르다. 그리고 저희 광주 갔을 때 네. 제대로 된 오리지널을 맞습니다. 만나봤었잖아요. 네. 그 느낌이랑 또 좀 다른 느낌은 네, 있네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초창기 실리콘 퍼즈를 재현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고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퍼즈 양을 한번 네. 더 줘볼게요. 지금 3시 그렇죠. 조금 덜 2시랑 갔습니다. 3시 사이. 네. 이제 제가 아는 약간 퍼즈 페이스의 약간 그 질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올라오네요. 이제 점점 슬금슬금. 잘하면 오늘 다루는 네 대 중에 기분충의 퍼즈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저희가 약간 흥분되네요 지금. 퍼즈를 거의 끝까지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아우. 이 굉장히 기름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게 느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퍼즈 사운드가 그리고 이 모든 퍼즈의 특징이긴 하지만은 볼륨 컨트롤과 맞물렸을 때 볼륨을 줄이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이 피킹 뉘앙스를 약간 약하게 했을 때 그 특유의 퍼즈 특유의 서스틴은 있지만 게인은 좀 덜한 맞습니다. 느낌이 잘 연출이 되고 있네요. 볼륨을 좀 올리고 네. 이제 볼륨 엄청나요. 엄청나죠. 지금 건우 씨께서 이제 좀 약간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볼륨을 지금 풀로 줬고요. 네. 퍼즈는
2시에서 약간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거 진짜 그냥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빈티지한 사운드. 저희가 이전에 광주에 갔을 때 들었던 진짜 리얼 빈티지 사운드에 굉장히 근접한 사운드에 연출이 되면서도 이 컨트롤 노브로 돌리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는 이 빈티지 퍼즈는 실제로 다루기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근데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빈티지한 사운드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일단은 모드 스위치를 저희가 한번 네.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퍼즈와 볼륨이 다 12시로 잠시만요. 네. 볼륨 조금만 높일게요. 네. 볼륨은 2시, 퍼즈는 12시. 네. 더 막 이게 막 이렇게 네. 막 필터가 걸리기 시작했죠. 이거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배터리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퍼즈를 끝까지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 피킹 타이밍과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끊어버려요. 방금도 쳤는데 지금 소리가 안 친 것처럼 나서 요 정도 치면 안 나요. 그쵸? 지금 제가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퍼즈를 치면 좀 기타를 좀 광폭하게 좀 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대망의 레스폴과 한번 연결해서 네. 좀 빡시하게 한번 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 저기 볼륨 더 높여드릴까요? 네, 뭐 한번 해볼까요? 볼륨은 3시, 퍼즈는 끝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모두 한번 꺼볼게요. 네. 기름지고 육중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퍼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4시간 동안 네. 이어지는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꼭 시청하시길 네. 바랍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은총씨 먼저 JHS의 스마일링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JHS가 날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출발이 좋아요. 맞습니다. 출발 굉장히 좋죠. 뭐 저희가 뭐 리뷰를 할 때마다 늘 말하지만 JHS는 정말 늘 좋은 페달이고 한 번씩 좋은 페달이 나면 아 까먹고 있었다 라고 다시 말하기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JHS가 좀 분발해야 된다. 이 월러스 오디오의 약간 이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쪽 계열은 어디 쪽이었냐면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공간계 모듈 네. 쪽이 좀 그 월러스한테 뺏기는 좀 느낌이 있었었어요. 근데 역시나 JHS는 좀 근본적인 것들을 더 잘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퍼즈페이스 라고 한줄평을 드리고 싶고요. 실리콘의 매력과 게르마늄의 매력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멋진 퍼즈였다. 우리 역시나 JHS였다 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5 9.5 아, 예, 시작부터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얘가 처음에 나와서 손해를 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약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9.5점 네. 평점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를 갖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멋진 퍼즈 사운드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